코드와 내용을 약간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70번으로서 GitHub에 올려놓겠습니다. 에피소드 70번 소스코드에요. 인보이스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Start at, End at. 그래서 이것은 거래가 시작하는 시점, 마치는 시점. 통상 뭐 거래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는 통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집을 짓거나 할 때는 시작되는 시점과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인터벌이 있겠죠. 그래서 Start, End, Date를 두고 다음에 Amount는 말 그대로 그냥 토탈입니다. 토탈 금액을 Amount라고 표시했습니다. 인보이스 금액, 청구 금액입니다. 밸런스 부분은 요거는 조금 잠정적으로 남겨놓은 뒀어요. 요 나중에 은행 계좌와 같이 한번 연동시켜 보려고 두고 있는데 일단 요 부분은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밸런스 부분은 추후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밸런스는 삭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인보이스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 요 항목들 지금 어마운트는 있고 이 부분 빠진 부분 있죠? 요거는 추가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에다 바꾸죠. 그리고 자, 이건 필요 없죠? 텍스 부분이 있습니다. 텍스는 세금이에요. 세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국세청이 거래에 참여를 해야지, 거래가 승인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모든 거래는 국세청이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 좋으냐니까. 무허가 영업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죠. 그죠? 모든 영업은 합법적으로. 지하 경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에 좀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 관련해서 보시면, 아이템은 요 항목을 이렇게 네 개를 뒀습니다. GPC 코드는 Global Product Classification 코드라고 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약 10만 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책상, 냉장고, 선풍기, 뭐 나사, 원형 나사, 톱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산 활동에서 사회 활동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뭐 탱커, 미사일까지 다 포함됩니다. 요것들을 상품 코드를 할당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국제표준. 국제표준의 상품 코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 기준이 있고 유럽 기준이 있는데, 독일 기준. 유럽 기준은 독일 기준이에요. 독일 기준이 미국 기준보다도 월등히 상시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 기준에 따라서 일단 상품 코드. 그래서 각각의 상품입니다. 상품이고 상품 명칭. 명칭에는 뭐 선풍기나 짜장면이나 뭐 짬뽕이나 뭐 등등 항공권이나 다 들어갈 수가 있죠. 다음 가격. 가격은 단가. 단가이고 택스레이트. 세율이에요. 세율은 상품 품목별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달릴 수가 있겠죠. 10만 종의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10만 종의 세율이 있고, 그리고 그 상품이 거래되는 장소와 시각에 따라서 세율에 또 조정이 발생합니다. 맥주, 똑같은 맥주라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랑 식당에서 가서 사먹는 맥주랑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이유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아이템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GPC, Name, Price, Tax Rate 있는데, 이 프라이스와 텍스 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아이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을 합니다. 인보이스 아이템은 프라이스, 텍스. 이 텍스, 인보이스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짜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인보이스 아이템은 짜장면 두 개. 그리고 아이템이 짬뽕이면은 인보이스 아이템은 짬뽕 세 개.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 아이템은 짜장면의 세율이 10%다. 그러면은 인보이스에서는 짜장면의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세금이 나오게 되죠. 세금이 나오면은 세금과 가격 합쳐서 서브 토탈. 그죠? 짜장면 두 그릇의 가격과 그에 부과되는, 짜장면에 부과되는 세금을 합쳐서 서브 토탈이 도출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프리시즌과 스케일은 지난 에피소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요거는 자릿수, 숫자의 자릿수고, 스케일은 소수점 이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이스 아이템도 이렇게 좀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인보이스 아이템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인보이스 아이템은 이게 인보이스 아이템이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에 맞춰서
미그레이션 파일도 같이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서텍스 서버터탈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금 계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만 구성했어요.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 부분은 또 하나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이전에 UUID를 썼었잖아요. Auto Generate UUID. 요거 바이너리 아이디죠. 바이너리 아이디 Auto Generate를 했었는데 시퀀셜로 바꿨어요. 그냥.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인보이스 아이템에 번호 관련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자, 인보이스 전체 페이지가 이렇게 되나요? 자, 데모 보시면은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동작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항목이 먼저 우리는 인보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보이스를 만들어내는데 바이어는 인베드를 넣습니다. 인베드에서 엔티티 아이디 이 바이어 역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누군가 이것은 엔티티 아이디로 할 수가 있고 바이어 네임도 넣어야겠어요. 엔티티 아이디만 넣는 것이 아니라 네임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바이어의 아이디인데 바이어가 여러 엔티티가 하나의 한 구매자 공동 구매와 공동 소유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디 일련 번호가 할당되도록 하는 건데 요걸 지금 이게 지금 바이너리 코드입니다. 바이너리인데 요 부분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 지식으로는 못 바꾸겠어요. 왜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인보이스에 인베디드 해서 바이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어에 대한 어떻게 일련번호를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인베디드 바이어 인베더에도 여기도 이 인베디드 테이블이니까 처음부터 일련번호란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리얼 코드로 바꿔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식으로. 그런데 요건 아직까지 방법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찾는 대로 바이어도 아이디를 시리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시리얼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이것도 요런 바이너리 코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디 1, 2, 3, 4, 1번 항목이죠. 짜장면 항목, 짜장면 두 그릇, 데시멀 두 개, 단가는 12.50, 그리고 소개는 얼마 나왔죠, 그죠? 그리고 데모 인보이스 아이템 짬뽕이라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일련 번호는 2번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아이디 바꿨는데 요 지금 셀러와 바이어 아이디는 아직 못 바꿨으니까 요거는 바꿀 수 있는 대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꿀 수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와 돼 있고 서버토탈 있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어마운트 코드는 만들어 있죠. 어마운트 닐로 돼 있습니다. 이 어마운트는 여기에 있는 서버토탈을 합치면 됩니다. 서버토탈 25고 그리고 60이에요. 요 두 개를 합치면 8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85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85가 나오고 그리고 이 밸런스는 지금 요거는 이제 일단은 남겨뒀어요. 밸런스는 거래 당사자들 간에 신용 거래가 가능하죠. 예를 홍길동이 단골 중국집에 다닌다. 밸런스를 남겨놓을 것 같을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치워버리죠.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남겨뒀었는데 밸런스 부분 인보이스입니다. 밸런스는 날려버리죠. 날리고 그리고 인보이스 어디 있나요? 크리에이트 인보이스에서도 밸런스는 지워버리고 밸런스 아예 없네요. 제가 지웠군요. 좀 전에 지웠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자, 밸런스는 지웠습니다. 자, 그럼 다음부터는 밸런스는 없을 거예요. 혹시 표현될 겁니다. 근데 어마운트는 총액입니다. 총액인데 토탈 어마운트를 그럴까요? 토탈을 그럴까요? 토탈 금액이라 하죠. 토탈 서버 토탈이란 말이 있으니까 토탈이라는 표현도 적절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인보이스 어디 있나요? 예, 토탈 인보이스. 토탈을 계산하는 메커니즘은 여기는 만들어 있습니다. 요건 간단하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구현한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코드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깃허브에 에피소드 70번을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있는 순서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했었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부분 또 소스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